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김영익 교수님,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네, 우리 김영익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건강하셨죠? 예예.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최소한 우리 둘보다는 훨씬 건강해 계실 거야. 이거 좀 좋아 보이시는데, 뭐 이게 좋은 일 있으셨어요 혹시? 아니 뭐 주말마다 열심히 농사일을 하다 농사를 보니까. 하죠. 아 그러세요? 네, 자연하고 함께하다 보니까. 사모님하고 저 됐습니다. 강화도에서 늦둥이 보고 뭐 이러신 건 아니고. 손자를 보셨어? 손자가 둘이니까 지금 늦둥인 줄 알았어? 아 손녀. 아, 워낙 젊으시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영 교수님 좋은 소식도 많으신 것 같고요. 일단 뭐 우리 교수님은 조금 크게 이제 네. 예, 우리 경제 혹은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제 자주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 나오신 게 한 4개월쯤 됐었나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침은 거의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침 1년 만에 나오셨고요. 네, 저녁에 아, 그런가요? 네, 저녁 시간에 몇 번 나왔었습니다. 저녁에 한 번 나오셨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을 오늘 하반기에 마지막 날이라서 모셨어요. 사실은 6월 30일. 예. 그래서 나머지 아니 상반기에 마지막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될까?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보실까? 네, 예. 궁금합니다. 예. 우선 제가 최근에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지금 그 책을 했는데, 뭐 제가 잔 변동보다는 큰 흐름 한번 지켜보자. 세계 소비 축이 저는 미국에서 아시아 시장 쪽으로 아시아로 이전되는 과정이다. 투자도 여기에 크게 방향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우선 뭐 저한테 그 닥터 둠이라고 그러는데요. 닥터 둠이요. 예. 예. 그런데 뭐 제가 이 페이지 그 그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무엘슨 경제학 원론으로 경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예. 그 서문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네. 한쪽으로 새예요? 보면은 새예요. 예. 새 주둥이. 새고. 한쪽으로 보면 양머리 같은 그림이 양머리고. 나오거든요. 아. 경제학이라는 것은 사회과학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겁니다. 네. 자기가 배운 이론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같은 현상인데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저 B번 그림을 보면 정프로는 뭘로 보여요? 이게? 새들로 보여요. 나도 새로 보이는데. 그런데 또 오른쪽에서 보면은 오른쪽 쪽으로 보면 양머리처럼도 보이거든요. 아, 새로 보는 우리. 뒤로 보면 새로 많이 보이네. 네, 새면 예. 아무래도 강세론자. 강세? 네, 네, 아닌가요? 네. 자, 그렇게 네. 보기에 네, 따라 다르다. 그래서 제 안 시각이라는 걸 네.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겁니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3페이지 그래프 보시면요. 장기적으로 경제는 성장하거든요. 네. 근데 성장 과정에서 위기는 늘 반복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코로나 위기가 왔었습니다. 사실 제가 2007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온다 그랬는데 좀 늦게 2008년에 왔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뭐 투자의 미래라는 책을 내 가지고 2020년 상반기에 주가가 폭락한다 이런 게 전망을 했었는데 예, 그런데 아, 왜 이들 또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뭐 코로나를 예측한 건 아니셨지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떻든 예, 장기적으로 경제는 성장하는데 이런 위기가 왔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개인 기업 국가마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예, 저는 이런 위기가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내년 하반기쯤 한번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한번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큰 폭의 하락이? 예. 그래서 아. 미리서 좀 경고하는 의미에서 네네네. 이런 책을 냈고요. 예, 그런 얘기가 오면 또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교수님 시각을 뭐 워낙에 데이터로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 얘기를 하나하나씩 좀 보시죠. 그러면. 그래서 네. 4페이지 그래프 보시면 현재의 경제 네. 상황인데요.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고 작년에 코로나 위기가 와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위축됐어요. 근데 경제가 위축될 때마다 과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현재는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됩니다. 소위 V자형 회복이죠. 그래서 5페이지 보시면은 IMF가 세계경제 전망하는데 이거 거의 V자형 회복이에요. 네, 그리고 내년까지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네. 가격 평균보다 높은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경제가 좋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두 번의 위기를 거치면서 네.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그다음에 금리를 0%까지 내리다 보니까 정부, 가계, 기업 모두가 다 부실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은 예, 국제결정에서 발표하는 부채인데요.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세계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네. 특히 작년에는 너무 급격히 늘어났어요. 네, 네, 네. 그래서 2007년에 국제결정에서 세계 부채가 한 146조였는데 작년에 보니까 305조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그 GDP보다도 훨씬 더 빨리 늘어났거든요. 부채가. GDP 대비 274%에서 399%로 급증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경제가 부채에서 성장했다. 아, 결국 사실 지금 좋아 보이는 게 다 부채 돈이라는 예, 예,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도 부채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국가인데요. 7페이지 네. 그림 보시면은 네. 97년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 기업들이 너무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기업이 부실해지고 돈을 빌려준 은행이 부실해져가지고 예, 결국 외환위기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IMF 처방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구조조정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때 가계부채가 46%로 낮았고요. 특히 정부부채는 GDP 대비 6%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170조에 가까운 공적자금 투입해가지고 위기를 극복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업부채가 외환위기 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보면 가계부채 많다 하는데 사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빨리 늘어나는 나라가 세계에서 별로 드물거든요. 특히 GDP 대비 처음으로 1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가계 기업이 부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 투자가 과거처럼 많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가 계속 돈을 쓰는데 지금 정부가 부실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채에서 성장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주식시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말 다릅니다만 8페이지 그래프 보시면요. 저는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대 거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이? 예. 사상 최대 거품이요? 예, 예. 그런데 거품이 발생했다고 곧바로 그러면 꺼지는 것은 아닌데요. 급하게 저기 이항영 교수를 모셔올까. 사상 최고치에 따라 사라고 계속 그러던데. 네. 네. 부채라고 아니 그 거품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네.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네. 그 버핏 지수라고 시가총액 대비 GDP 비율이거든요. 네. 시가총액을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저는 미국 주식 총 시가총액입니다. 전체 네. 시가총 S&P 500, 러셀 2000 다 합친 거거든요. 그런데 네. 1952년부터 이 시가총액 GDP 비율이 평균이 107%였고요. 2000년 이후로는 179%였어요. 그런데 올 1사분기 보니까 무려 317%나 됩니다.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비해서 GDP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최근에 너무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신 분들은 9페이지 그림인데요. 네. 돈이 많이 증가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돈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 이거는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시가총액을 M2로 나누면요. 이거는 뭐 2000년 IT 거품 그때 442%였는데 네. 지금 350%밖에 안 됩니다. 물론 과거 평균보다는 276%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특히 오른쪽 그래프 보면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마샬 K는 M2를 GDP로 나눈 거거든요. 네. 실물에 비해서 이렇게 돈이 이기 때마다 급수하게 증가하면서 자산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그 테이퍼링 그다음에 금리 인상하면은 이 마샬 K가 최근에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네, 그다음에 뭐 10페이지는 PER 그다음에 Q 레이쇼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사이트에서 인용한 그림입니다만은 뭐 과거 평균보다 훨씬 높은 거고 11페이지 이거 평균 네 개 평균 지표를 하니까 과거 평균보다도 두 배 정도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 수익이 증가해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게 정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PER도 이렇게 높다는 것이죠. 네.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나라 그 돈 빌려가지고 신용융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12페이지 그래프 보시면은 미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지금 돈을 빌려가지고 레버리지. 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다음에 제가 가장 그 놀라운 통계 중에 하나가 13페이지인데요. 예, 미국 가계 중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올 1사분기 보니까 52%나 됩니다.
그게 많은 건가요? 굉장히 높은 거죠. 엄청 많은 거죠. 예. 아,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22% 정도 되고요. 아. 일본은 한 14% 됩니다. 아, 네. 22%까지 올랐습니까? 예예. 예. 우리가 아. 18%까지 떨어졌다가 많이 올랐네. 22%까지 작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를 보면은 예,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20%가 되면은 네. 주가가 상당 기간 50%가 되면은 상당 기간 조정을 보였거든요. 예, 주식 비중이 이렇게 높았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그만큼 주식을 많이 샀다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다른 측면에서는 주식이 올랐다는 얘기죠. 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예,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지표를 볼 때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거품이 발생했다. 물론 거품이 발생했다고 반드시 꺼지는 지금 당장 꺼지는 것은 아니고요. 네. 예, 그만큼 조금 조심스러운 시기에 접근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네. 아침에 또 뉴스가 나온 거 차트가 나와 있군요. 20대 도시 예. 주택가격. 우리나라도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네. 적어도 1년 동안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2009년 3월이 아파트 가격 저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6월까지 보니까 전국 평균 전도시 평균이 59% 올랐습니다. 네. 서울도 59% 올랐고요. 2009년 물론 지수상입니다. 2009년 대비? 예, 2009년 3월 대비. 아, 그건 지수가 완전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59%. 아니 뭐 우리가 가던 게 뭐 2009년? 예, 2009년 아니, 3월을 저점으로 지금 11년째 오르고 있는데요. 그 인덱스는 고쳐야 될 것 예, 같아요. 지수는 뭐 굉장히 이거 싼 집도 있고 비싼 집도 있고 그러니까 예, 사실 저 뭐 거의 다 두 배씩은 올랐거든요. 서울 집보면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이 지수로 따지면은 지금 2012년부터 미 20대 도시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88%나 올랐어요. 이 지수가. 아,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와,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미국 주식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 그다음에 주택가격에도 거품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아. 예. 그러면 이런 주택가격, 주식가격, 거품을 네. 유지할 수 있던 게 풍부한 유동성이고 금리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채권시장에도 거품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미국 경제 뭐 7% 이상 성장하고 물가도 뭐 3.5% 뭐 이 정도 지금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네, 그런데 지금 국채 수익률이 1.5% 10년짜리가 이것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그 15페이지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예, 명목 GDP 성장률하고 국채 10년 수익률은 거의 같은 방향이거든요. 네, 네. 거의 비슷합니다. 장기 평균이 예, 90년 이후로 예, 국채 10년짜리가 4.4%였고요. 예, GDP가 4.3%였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지금 명목 GDP 성장률이 한 10% 될 겁니다. 네. 지금 실질이 10%고 물가가 한 3%고요. 네.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 명목 GDP도 미의회에서 추정한 게 한 3.9%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1.5%라는 금리는 너무 낮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거품을 뒷받침하고 있는 금리, 이 채권시장마저 거품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물론 이제 이따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한 100조란 돈이 있는데 100조를 더 풀어서 200조가 됐어요. 예. 근데 어차피 뭐 1년 사이에 계란이 두 배씩 이렇게 오르지 아 계란탕 두 배 올랐구나. 뭐 냉면이 두 배씩 오르진 않았으니까 대체로 이제 자산 쪽으로 돈들이 다 쏠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식 부동산에 예를 들면 더블 이상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예. 근데 그 돈을 다시 나라에서 뭐 100조를 다 회수할 게 아니라면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는 거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라고 작성했는데요. 네네. 결국은 그 금융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 이거거든요. 주식에서도 부동산에서도 경고하는 그 보고서를 냈었습니다만 예, 보수인 한국은행마저 그렇게 된 건 금융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네. 자산 가격이 실물하고 너무 괴리가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부채가 너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금융 불균형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랬을 때 예생적인 충격이 오면은 아, 바로 네, 자산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다. 큰 충격이 올 수 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도 최근에 금융 안정 보고에서 금융 불균형 지수라는 걸 작성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금융 불균형 지수를 조금 뒤로 가서 조금 말씀드려보면요. 네. 22페이지 예, 조금 뒤로 있습니다만 이게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금융 취약 지수라고 만들었어요. 금융 취약 지수. 예,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은 예, 부채가 얼마나 가계 기업 부채가 장기 추세 보면 얼마나 높은가. 그다음에 채권 시장이 적정 수준 보면 얼마나 높은가. 부동산 주식시장 다 뭐 실물시장 금융시장 전부 합쳐가지고 취약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아직은 뭐 97년 외환위기나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보다 낮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이 지표가 내년 상반기쯤에는 전고점 수준 넘어서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랬을 때 한국에서 이제 경고한 거는 대내 충격이 뭐라도 한번 오면은 이게 자산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다. 금융 불균형이 급격히 해소될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금융 불균형이 그 뭐 때문에 해소될 것인가? 이건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네. 예, 계속 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죠. 예, 그래서 16페이지 보시면은 네.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80년대까지는 미국이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를 겪었어요. 네. 근데 80년에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가감히 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 잡고 물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특히 2000년대 이후로는 사실 물가가 2% 안팎에서 안정되는 소위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였어요. 네. 예, 그런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특히 다른 나라는 괜찮은데 저는 미국에서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요? 예, 예. 예, 그렇게 보는 것은 이제 18페이지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인데요. 네. 예, 저는 미국 경제를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탄력적인 나라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예,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GDP 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 GDP하고 잠재 GDP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0선이 실제 GDP가 잠재 GDP만큼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작년 2분기에 코로나로 미국의 실제 GDP가 잠재 GDP가 한 10% 정도 떨어졌었어요. 마이너스 10%. 네네네. 이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입니다. 예, 그런데 올 1분기 보니까 마이너스 2% 축소됐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블룸버그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콘센서스를 올 4분기까지 대입했더니 실제 GDP가 잠재 GDP 2% 이상 넘어서 버리거든요. 실질 GDP가 잠재 실제 성장. 실제 GDP가 네. 그냥 미국 경제가 능력 이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예,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요. 네. 제가 여기서 유가하고 소비자 물가하고 상관계에서 19페이지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0.76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요새 저 우리나라 기업들도 제가 몇 군데 뭐 아는 기업들 좀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있는데요. 네. 예, 그동안 수주를 받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마진이 없다. 축소되고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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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아. 뭐 이런 이야기를 일부 기업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저는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물론 그 지난 5월 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5%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면 이건 기저효과고요. 네. 뭐 하반기 들어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기는 낮아질 거거든요. 네. 네, 그러나 저는 3.5에서 4% 정도 이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앞에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있고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있고요. 네, 특히 좀 큰 흐름입니다만 사실 그동안 미국 물가가 안정된 것은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2001년 중국이 WTO 미국이 가입시켜줬죠. 네. 네, 그리고 2001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5조 5천억 달러입니다. 계속 늘죠, 안 줄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건을 싸게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해준 거죠. 그래서 미국 물가 안정됐는데요. 그런데 미국 물가가 중국 임금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더 이상 싸게 생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내일 그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이라고 그러는데, 예, 뭐 선불원 우선 그 부자가 되자 그랬는데 내일 그 공불원을 발표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서로 같이 잘 살자.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으니까. 네, 그래서 임금 같은 거, 최저임금 같은 걸 중국이 많이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임금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겠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중국의 임금이 오르면은 결국 생산비용이 오르면서 미국한테 물건을 싸게 수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특별히 미국의 경우는 인플레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페이지 결론인데요. 네.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V자형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 내년 하반기쯤 가가지고 내년 하반기. 예. 금리 인상이 되고, 예, 그 다음에 부채 문제, 그 다음에 자산가의 거품 문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상당히 큰 위기가 한번 올 수 있다고, 예, 저는 그렇게 내다보면서, 예, 그런 위기가 오면은 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증시를 그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그게 뭐 위기가 올랜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폭의 하락 조정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예. 아, 그게 이제 뭐 내년 말이든 뭐 특정 시기를. 근데 이제 그 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교수님이 상정하고 있는 내년 말까지는 이제 거의 한 달, 1년 반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필요한 거는 1년, 2년, 3년 이후의 미래도 당연히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안에 부분에 대한 어떤 그것도 이제 중장기죠. 어떻게 보면. 그죠. 1년, 1년 반이니까 뭐 단기는 아니죠. 우리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그래서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괜찮습니까? 이렇게 좀. 예, 저는 뭐 내년 1분기까지는 뭐 큰 상승도 없고 큰 폭 하락도 없고 지루한 좀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 1분기까지. 예, 예. 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보면 3분기는 조정입니다. 예. 아, 올 3분기요? 예, 예. 그래서 조정 폭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10% 안팎 정도는 예, 조정이 올 수 있다. 10%야 뭐 금방 올 수 있지. 뭐 상승 과정에서 10% 조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아, 10%. 예, 그리고 오늘 아침 저 또 네. 산업활동 동향 우리가 5월 산업활동 발표됐습니다만 네. 우리 경기 지금 뭐 대기업 중소기업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말 V자형 회복이거든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 순환 보면 작년 5월이 저점이었었어요. 예. 네. 과거 평균 확장 국민이 33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확장 국민이라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주가가 뭐 큰 폭 조정은 없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뭐 제가 계산한 일평균 수출일 금액이나 그다음 명목 GDP에 비해서 조금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그 앞서가는 폭만큼 좀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 근데 그게 수출이 회복 국면이 되기 전 앞서가는 것보다는 좀 그 앞서가는 게 좀 축소되지 않았어요? 축소됐죠. 축소됐죠. 예를 들어서 예,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예. 예, 제가 주가하고 상관계수 0.84거든요. 또 내일 일평균 그러니까 수출 작년, 금액. 작년 그 여름 가을에 나오셨을 때 그때 그 주가가 앞서간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 일평균 수출 기준으로 하면 축소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코스피하고 보면은 예. 한 40% 정도 괴리가 벌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예. 6월 달에는 30%로 괴리가 축소됐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면 예. 이렇게 10% 포인트 축소됐는데 사실은 축소된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지금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주가보다 수출이 더 빨리 늘었다는 거죠. 그 기간에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 주가에 대한 상승 상방도 그 비율적으로 더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은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 생각은 거죠. 아, 지금도 30%나. 지금 수출이 주가가 먼저 오르고 네. 지금 일평균 수출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30% 벌어졌기 때문에 네. 그게 조금 줄어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 주가가 제자리금을 하든지 조금 뒷걸음질을 하든지 지금 수출은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30% 거리를 조금 더 축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지금 3분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도 뭐 일평균 수출 금액 계속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증가하는데 예. 30% 거리가 조금 더 축소되는 한 20% 뭐 15% 이 정도는 더 축소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주가가 조금 거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조정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이 보시는 저도 이제 그 지표를 가장 신뢰하는데 우리나라 주가 지수와 상관계수로 봤을 때 일평균 수출인데 네. 일평균 수출 대비 주가 지수의 부담이라는 게 작년 하반기보다는 지금 올해 상반기가 좀 덜하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주가 상승은 정당화될 수 있다. 예. 그런 거고
만약에 올해 3분기, 4분기에도 이 수출의 증가 폭이 뭐 증가율은 조금 줄어들 수 있으나 네. 증가 추세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증시의 급격한 하락 조정 내지는 우리만의 어떤 뭐 이 그 주가의 주식 그 자체의 무게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내년 뭐 1분기까지는 급격한 하락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단지 그 거리가 지금도 네. 30% 벌어졌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축소되는 과정이 한번 필요하다. 거칠 수 있다. 예, 그게 한 3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하나 더 좀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수출이라든지 경제 지표라든지 선행 지수 이런 건 다 전부터 해 오던 그 분석의 틀이니까. 근데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 작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큰 변화. 예. 수급상에 예.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의 부동산 예금으로의 주식 시장으로의 전환 이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지 않고 추세를 이뤘다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지금 1년 한 2, 3개월 동안 계속 예, 예. 1년 4개월 이상 계속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보면 수출도 일평균 늘고 있고 또 성장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개선되는 거에다가 더 의미 있는 투자자들의 질적 양적 고양이 있었다. 라는 예. 걸 감안해서 놓고 보면 예. 주가가 그렇게 부담스러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본단 말이죠. 그런데 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저 계속 뭐 저금리이기 때문에 계속 예. 주식 투자는 하셔야 된다. 저도 네네네. 살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2007년, 2008년에 25%까지 갔었어요. 예. 그게 2019년에 18%까지 떨어지다가 작년에 22%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예. 2008년에 그렇게 올라갔던 거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 8월 달에 주식형 펀드가 144조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은행들이 그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주가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식형 펀드가 144조에서 한때 70조까지 가다가 지금 82조 안팎에서 거의 정체되고 있거든요. 거의 네.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신 펀드 대신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많이 하면서 주가를 그렇게 끌어올린 건데요. 저는 22% 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 아까 52%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25%는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장기적으로 자산 배분을 할 때는 부동산 비중이 지금 77%거든요. 너무 높습니다. 금융자산 23%밖에 안 돼요. 예. 거기다가 전월세 보증금을 빼면 금융자산 17%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크게 보면 부동산 비중 줄이고 실물 저 금융자산 주식. 늘려야 된다. 예. 그다음에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가 넘는데 은행 이자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 투자 중심으로 주식 투자는 꼭 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해외 투자도 꼭 해야 된다. 국민연금이 지금 예. 23%를 해외 투자하고 우리 지금 자산을 국민연금이 그렇게 운영해주고 있는데 예. 그래도 여유자금 있으면 또 해외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해외 투자 중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미국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저는 이 책에서 그 주장한 거는 세계 큰 축이 소비 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고 있다. 우리 수출 보면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세안으로 많이 늘죠. 예예. 미국 비중, 유럽 비중 줄어들고 있고요. 네. 중국 비중 늘어나고 특히 아세안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주식시장도 이 비율에 맞게 예,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보면은 지난 10년은 미국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런데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중국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월 평균 1.1% 올랐거든요. 월 평균? 예. 근데 미국은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S&P 500이 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9%입니다. 10년 동안 정체 혹은 떨어졌다는 것이죠. 네. 근데 저는 앞으로 10년은 세계 성장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아시아 비중을 늘려라. 그래서 제가 크게 주장한 것은 부동산 비중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 늘려라. 그다음에 주식 비중 22%는 좀 낮다. 그걸 올려야 된다. 네, 그리고 해외 투자 꼭 해야 되는데 미국보다는 아시아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네. 뭐 큰 흐름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뭐 당연히 더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시아 주식을
혹은 그 신흥국 자산을 하는 거는 약간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아시죠? 신흥국이니까 변동성이 높죠. 예. 예. 그래서 그 글로벌 아셋 알로케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전체 주식을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 주식을 30% 아니 해외 주식을 30% 한다고 하면 예. 그 30%에 적어도 반 이상은 미국 주식에 투자해 놓고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신흥국에 가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예를 다 이전을 한다든지 예. 비중을 현격히 예. 줄인다든지 하는 건 예. 굉장히 다 이전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고요. 예. 그 MSCI 보시면은 예. 세계 그 주가 미국 비중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미국 비중을 좀 줄이고 예. 미국 주식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맞기는 맞는데 네. 예. 저는 미국 비중을 그 MSCI 평균 비중보다 훨씬 좀 줄이고 아, 더 줄여야 된다. 예, 아시안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아, 더 예, 줄여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유니크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잖아요. 예, 변동성은 크지만은 예. 우리가 주식 투자를 좀 뭐 단기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커가지고 리스크가 크지만은 장기적으로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중국 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네, 앞으로 10년은 네. 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 주식 비중이 지금 뭐 MSCI 예를 들어서 한 60% 가까이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한 그렇죠. 수치를 모르겠는데 예. 그거를 한 50% 40% 줄이고 예. 대신 그만큼 아시아 비중을 늘리는 근데 게 좋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식이 신흥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예, 예. 거기다가 또 미국 주식의 비중을 그렇게 낮춰버리면 굉장히 리스키한 상황으로 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신흥국인데 거기다가 해외 투자를 신흥국을 더하고 미국 주식 확 낮추면 예. 세계적인 어떤 급변동성이 왔을 때 예. 오히려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주식을 예를 들면 전체 주식 자산의 반 이상을 우리 주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 해외 주식 투자는 거의 미국에 예. 일부는 유럽에 하더라도 거의 선진 시장으로 하는 게 예. 밸런스가 맞지 않겠냐. 뭐 리스크 신흥이니까. 우리가 신흥이니까. 예. 그런데 사실 저 우리가 그 신흥 시장에 언제 벗어나느냐 예.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이번에도 지금 안 됐습니다만은 예.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금 변동성이 많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네. 예,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제 선진 시장이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변동성이 과거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많이 제가 저 뭡니까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 같은 거 구해 보면은 네, 과거보다 네. 많이 그 표준 편차 같은 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FTSE는 우리가 선진 시장으로 분류가 돼 예, 있죠. 예, 저는 선진 시장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SCI 기준으로는 우리가 신흥국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우리는 이미 선진 시장으로 판단을 하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국내 주식에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에 이만큼 있었다면 이제 신흥국 시장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게 예, 예, 아마 더 유리한 예. 전략일 것 같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네. 뭐 올해 보니까 베트남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죠. 제일 많이 올랐죠. 예. 아, 그래요? 예. 빈그룹 제일 많이 올랐죠. 올해 신경 예. 끄고 있어야지 오르는 시장이야, 거기는. 아. 그래서 예, 제가 그 각 국가별로 여러 가지 ETF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투자해가지고 예. 각 국가별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수출이 같은 거 통계 보고 거기에 맞게 각 국가별로 ETF를 한번 편입해 보거든요. 공부하기 위해서. 아. 예, 그런데 올해 그 베트남 수익률이 가장 높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베트남 펀드 가입하신 분들 잘 펀드 수익률 잘 보세요.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아. 네. 베트남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건 아시죠? 네. 네. 베트남 잠깐 들어갔다. 아, 그래서 나... 올랐구나. 네. 네. 자.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네. 교수님. 네, Great Reset이라는 오랜만에 내신 책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함께 주신 아니, 벌써 끝내도 되나? 근데 좀 말씀 중이신 거 아니셨나요? 아닙니다. 다 하신 거죠? 예예. 예, 예.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결례랄까봐. 하여튼 저는 저 예. 위기는 반복되고 있고 그 예. 위기 때 예, 제 주위 사람들 보면 항상 부가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 예, 위기 때 항상 더 부자가 됐다는. 위기 때 잘해야죠. 예예. 예. 그 교수님께서도 정말 오랫동안 그 우리 시장에 어떻게 보면. 예, 대중이 가는 반대 방향에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주시고요. 그게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또 시장이 아까 뭐 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시장이 패닉에 빠져 있을 때는 또 반대 방향의 어떤 데이터에 근거한
그런 자료들을 꾸준히 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네. 우리 시장의 밸런스가 맞고 또 우리 투자자들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곁에 좀 계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